브라카 1번, 2번 유전자에 병적인 변이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평생 나이 80을 보았을 때 유방암의 경우 40에서 80% 정도의 발생 위험이 있고요. 난소암 같은 경우는 20에서 40% 정도의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병원 유방내분비외과 김홍규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암병원 유방센터에서 주로 유방암 그리고 유방 양성종양의 진단 및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글로벌한 데이터에 따르면 유방암은 전 세계에서 남녀를 통틀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입니다. 거의 여성에서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연령 표준화 발생률과 전체 발생 숫자에서 1위이고 연령 표준화 사망률에서는 폐암에 이어서 2위의 암으로 과거 20년 동안 약 5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방암은 여성에서 발생하는 암중 가장 흔한 암으로 지난 10년간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유방암에 대한 조기 진단 및 예방 대책이 시급합니다. 외래에서 종종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게왜 생기나요? 우선 종양에는 착한 종양인 양성 종양과 나쁜 종양인 악성 종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성 종양이 우리가 캔서라고 부르는 암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양은 어떻게 발생하게 될까요? 종양은 세포에서 우연히 획득된 변이가 쌓여서 그 결과 나타나게 되는 비정상적인 세포의 성장이라 할수 있겠고요. 이런 종양 중에서 나쁜 성질, 즉 성장하면서 주변 조직으로 침윤을 하고 주변 조직을 파괴하며 전이를 하는 성질을 보이면 악성 종양, 암이 되겠고요. 그러한 성질을 보이지 않으면 양성 종양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암의 발병 위험 인자에는 환경적 요인, 생활 습관, 방사선, 나이 등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암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유전적 요인이 더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이제 유전력에 의해 발생한 유방암을 유전성 유방암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유방암이 더 젊은 나이에 발생을 할 것이고 양측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고 가족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난소암 등 다른 암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젊은 나이에 발병한 경우, 양측에서 발병한 경우, 그리고 가족력이 있는 경우, 난소암이 동반된 경우 등은 유전적 요인이 있을 가능성, 즉 어떤 유전자 변이에 의해 유방암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높겠고요. 그러한 경우에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유전자 검사는 BRCA, 브라카 1번, 2번에 대한 검사입니다. 브라카 1번, 2번 유전자는 DNA 손상 시스템에 관여하고 있으며 이들에 있어서 변이가 발생할 경우에 DNA 손상 치료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암이 발생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브라카 1번, 2번 유전자에 변이가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 변이가 발견된다면 그 해당 변이가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변이인지, 즉 변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 병적인 변이인지 아니면 임상적으로 의미가 없는 양성 변이인지 감별하게 됩니다. 브라카 1번, 2번 유전자에 병적인 변이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평생 나이 80을 보았을 때 유방암의 경우 40에서 80% 정도의 발생 위험이 있고요. 난소암 같은 경우는 20에서 40% 정도의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췌장암, 전립선암, 남성 유방암, 피부의 흑색종 등의 발병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유전자 변이가 있을 경우에 조기 진단을 위한 검진을 시행해야 하는데요. 만 18세 이상의 여성 보임자는 매월 자가검진을 해야 하고요. 25세부터는 6개월 간격으로 임상에 의한 유방검진을, 그리고 25세에서 29세 사이 여성은 매년 유방 MRI 검사를, 30세 이후 여성은 1년 간격 유방 MRI 검사에다가 유방촬영술까지 검사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브라카 1번, 2번 유전자 변이 보임자에서 유방암과 난소암의 발생 위험을 낮추기 위해 위험 감소 유방 절제술, 그리고 위험 감소 난소 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험 감소 양측 난소난관 절제술은 유방암과 난소암의 발생 위험 감소, 그리고 사망률 감소에 효과가 있어서 가족 계획, 나이 등을 고려하고 득과실에 대해 우리가 충분히 상담을 한 후에 수술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해당 변이를 공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이제 가족들을 대상으로 역시 충분한 상담 후에 가족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 내 자신, 환자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알수 있으며 이렇게 자주 검진을 하고 또 필요시에 위험 감소 수술을 하는 등의 대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유전자 검사 후에 우울증 및 지나친 염려를 유발할 수 있는 단점이 있으며 또한 죄책감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연구에 의하면 유전자 검사 후에 후회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였으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 상태에 대해 정확히 알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 후에 검사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환자 본인이 이제 유방암이 진단이 되었고 환자의 가족 및 3차 관계에 인해 친척에서 유방암 난소암, 남성 유방암, 전립선암, 췌장암이 있는 경우, 만 40세 이하에 진단된 유방암인 경우, 만 60세 이하에 진단된 3중 음성암인 경우, 양측성 유방암인 경우, 유방암과 함께 난소암 또는 췌장암이 발생한 경우, 남성 유방암인 경우, 난소암인 경우에 담당 의사랑 상담 후에 유전자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전성 유방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서울대학교병원은 환자 한 분 한 분에게 최선의 치료를 드리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도 힘을 내시어 치료에 열심히 임해주신다면 어떠한 암도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방대문비외과 김홍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